북한 땅과 맞닿은 서해 최서북단. 이념적 갈등으로 홀로 고립되어 온 섬 백령도는 시간마저 비껴간 천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30년 전에 떠나갔던 사람이 30년 후에 와도 비슷한 공간에 있게 되는 거죠. 좀 집중적으로 하나의 어떤 공간을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긴장감 속에 감추어진 변치 않는 섬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백령도. 5년 전 기억 속의 백령도는 아직 그대로일까요? 드디어 떠납니다. 비바람에 안개가 어젠 끝내 발길 돌려 세우더니 오늘은 천만다행이죠. 앞으로 4시간, 배는 이제 쾌속으로 힘껏 달려 소청, 대청도를 거쳐 서해 끝섬 백령도로 향합니다. 어떻게 돼? 누가 막내냐? 제가 좀 젊어 보이죠. 막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그럼 말을 놔야 돼. 아 진짜 누가 막내야? 제가 올해 48이 됐어요. 아 제가 훨씬 어려. 훨씬 어려? 그럼 진짜? 30대 중반. 5인방 사진 작가 가운데 나이가 밀려 막내라서 멀리까지 가는 섬이 아닙니다. 폐쇄됐던 마음이 밝아오는 그때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 같은 것들 누가 보기엔 되게 신연스럽기도 하고 약간 비밀의 화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낮이면 열리는데 밤이면 이제 완전히 닫히고 하다 보니까 백령도를 트레킹하며 10m 간격으로 섬을 기록했던 사진작가. 과거의 그 기록을 찾아 그가 다시 백령도로 향합니다. 긴장과 기대 속에 도착한 서해 최북단. 아, 좋다. 예쁘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인구의 무려 절반이라는 섬. 우리나라 최전방에 위치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백령도 하면은 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면은 군인들밖에 없을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카메라나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 백령도를 만나고 열흘 남짓 머무는 동안을 기록한 것이 5년 전. 해안선을 따라 사진 작업을 하며 만났던 5년 전 기억 속의 백령도를 다시 찾아갑니다. 백령도 어리골 해안은 섬에서도 최전방. 과연 혼자 힘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벽을 얼마나 쌓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쌓던 5년 전 그때 슬며시 다가왔던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백령도는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섬에서 선교사들의 미리국을 돕던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안치돼 있다는 백령성당. 어리골 해변이 아니라 오늘은 안녕하세요. 성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주말이네요. 그 공골이라고 하죠.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벽이 세워지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였어요. 해보는 거였는데 혼자 낑낑대고 막 그래서 되게 난관에 빠졌었죠. 그게 이제 그 사무장님 눈에도 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괜히 이제 어디 신고하시려고 그러나
겁이 좀 났었어요. 네. 근데 뜻밖에도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었죠. 갑자기 다가와 말없이 돕던 농어 낚시꾼. 저는 그거를 작가님 가신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갔었어요, 일부러. 아, 그래요? 예. 그 다음날 딱 가서 혹시 무너지지, 파도가 쳐서 무너지지 않았는데 안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갔는데 나중에 무너지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그 브루크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옛날 그 베를린 장벽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배현도에 살면서 이 부분 눈으로 항상 바라다 보이지만 아 이게 남북한 이게 갈라져 있구나 우리가 보기는 해도 갈 수가 없는 곳이구나 하면서 이 벽돌을 보면서 아 작가님이 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의미 있게 이런 장벽을 벽을 설치해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었었죠.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불과 한 발짝 차이로 안과 밖을 나누는 벽. 인간이 만든 경계란 얼마나 객적인가요? 성당에서는 마침 또 다른 백령도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 영생적 69년. 흑백의 빛바랜 낡은 사진들은 섬의 과거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장소는 이곳에 배난제가 안녕하세요. 네. 백령도 전석 사진가라 할 만큼 섬의 구석구석 안 쫓아가 본 곳이 없다는 이분은 사무장님의 장인어른이라죠. 이런 아 이거 들어 옛날 사진들은 섬 토박이로 살면서 흐릿해진 옛 기억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사진 덕분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 이거 이건 그 옛날 사진이니까 그냥 개 갔다 오신 거 같은데 보니까 바닷가에 바닷가 이제 굴봉 따러 갔다가 이제 굴캐를 갔다가 여기 방울 있죠? 저 머리에 하얗게 둘러쓰신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그때 지금 뭘 입겠어요 지금 옷도 그냥 그 좋지도 않은 옷 입고 다닐 텐데 이렇게 추우니까 다 집에 쉬고 한겨울에 굴을 따요? 그럼요 물 빠지면 굴 너무 춥잖아요. 아유 추운 거 있어요 먹고 살려면 다 해는 거지. 네 저거는 뭐 하는 거죠? 아 이거 맷돌 절구지라는 거. 절구지? 네 절구지라는 거. 뭘 빠셨을까? 변환제 그런 거. 네. 곡물들 빠고. 아, 지금은 기계 와가지고 전부 다 옛날 그 트립이 보시면 그 있잖아요. 이거 저기 원주민들 그 똑같은 얘기지 뭐 그때 시절에.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인데 하하야 이거 완 70년도까지 그래. 70년도 이후에 방앗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엔진이 없어갖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구상품 돌리는 거 그런 거지. 그때 백남봉 씨나 그 뭐 그런 어른들 흉내 잘낸다고 그거 탁탁탁탁탁 그 기차 소리도 내잖아.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석탄 기관차 우리 얼마나 이 청 들었어. 이왕이면 그 기차로 갑시다. 그거 그 시절 그 얘기죠. 아, 웃기죠? 그랬다니까.